개장 전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IM투자 이화진 과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 월요일 10% 넘게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장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반등폭은 1%대 낮은 상승폭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살 때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곧바로 저는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1번 실적, 2번 수급, 3번 심리,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볼까요? 뭐 양호하죠? 1분기에 세 달에 10조 원을 돈을 벌었으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아무리 나쁘게 봐도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즉 점수로 주면 100점 만점에 뭐 실적은 80점 내지 90점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급 동향 보이시죠. 이런 현상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담보 부족이 돼서 140%의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수급 부분은 조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0만 전자, 20만 전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이 돼버렸죠. 이제는 오히려 심리가 매수에서 관망으로 변했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인가요? 삼성전자가 11만 원 간다, 12만 원 간다 할 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갈지언정, 금년에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 넘는 게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금년에 코스피가 3,100 간다, 3,200 간다 갈 때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3,100, 200 갈지언정, 금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3,000 넘어가는 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즉 8월과 9월 달 한두 달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 진입할 걸로 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7수, 7만 원대 사고, 8기, 8만 원대 기다리고, 9도, 9만 원대 파세요.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린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현금 30%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삼성전자 20% 정도를 여러분 계좌에 가지고 계신다면 8월과 9월 두 달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후 두 달만 지나면은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은 또다시 역시 삼성전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전략 한번 정비해 봤고요. 오늘은 좀 부디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간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했지만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오늘 장 흐름에 그 부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대해 우리 돈 약 6,2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이권희 대표께서 좀 살펴봐 주시죠. 예, SK하이닉스가 저는 이거 공장 짓는 거를 좀 미룰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뭐 사실 TSMC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미루고 있는데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미국이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 굳이 지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성사가 된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랑 같이 해서 어제 예비 거래 각서라고 해서 PMT를 서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4억 5천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00억 정도를 직접 보조금을 좀 받고요. 5억 달러 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보면 또 투자금의 최대한 25%까지 또 세제 혜택까지 최대로 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미 인디애나주에 원래 이제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AI 메모리용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및 연구 개발 시설을 건설한다고 이제 일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이게 첫 번째 공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을 완공해서
뭘 할 거냐라고 보면 차세대 HBM 관련돼서 AI HBM 관련된 메모리를 생산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HBM 3E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HBM 4부터는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 6세대 그 다음에 7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주로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HBM만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패키징 밑에 단에 패키징까지 해서 납품을 하는 실리콘 패키징까지 같이 하는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인디애나주에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에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 고객은 여전히 뭐 엔비디아겠죠. 그 외에 고객까지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뉴스가 뭐 28년도인데 뭐 벌써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AI는 투자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투자 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훼손이 지금 없는 상태,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또 화가 났죠. 사실은 미국은 별로 빠진 것도 없이 올라오고 국내 시장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저는 단기 급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엔비디아 정규 시장에선 3.7% 올랐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1.9%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띄고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를 지금 하이닉스도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 SK하이닉스 좀 좀처럼 시원한 반등 탄력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8월 20일경에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는 과정에서 약간 지금 100불 전후로 해서 100불을 지키면서 언제죠? 실적 발표가? 8월 22일인가 뭐 23일 8월 말이군요. 예. 네. 그래서 한 뭐 아직 좀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사이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뭐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라든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지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엔비디아가 더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SK하이닉스 반등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카카오뱅크 실적 나왔네요. 상반기 순이익 2,314억 원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 매출은 7,300억 원, 영업이익 1,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날은 주가가 2.5% 올랐거든요. 오늘 또 주가 반응이 어떨지 여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 5% 가까운 상승폭으로 반등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제장에서 조선주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죠. 조선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패닉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조선주를 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선주에 대한 부분 김용재 이사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조선주가 속한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가 6.8% 상승함으로써 업종 1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상승의 중심에는 조선주가 있었습니다. 어제 뭐 강세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에서 상당히 순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어제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를 3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지만 조선주 5개 대형사는 80억 원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월요일 장마감 이후 나온 카타르와의 LNG 그 5조원 규모의 선박 수주 협상 뉴스와 또 우리나라가 7월 그 글로벌 선박 수주에서 40%의 점유율로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제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7월 수주에서는 고부가 선박인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 수주로 휴스턴에서도 양질의 좀 수주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사실 다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적자 전환은 하나 오션을 제외하고는 4개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닝 시즌의 향후가 계속 돌아오는데 저가 수주 비중이 점점 축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한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반영을 할까가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주가 피크는 보통 이제 이익에 좀 더 선행해서 좀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과거 이제 지난번 슈퍼사이클은 이제 2000년 중후반부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에 주가 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지속됐지만 아무래도 전체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 중으로 주가가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보유하신 투자자들은 연말까지는 지속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고 신규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2주 뒤 정도에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조선사가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노조가 지금 동반 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28일 공동 파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적자가 크게 났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 이슈 관련한 결과를 보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난 하반기부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거의 1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10월 실적 발표 이전에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접근이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조선사 파업 가능성까지 좀 대두되는 만큼 조선주들의 향후 주가 향방은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와 함께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속보 나왔습니다. 6월 경상수지 12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6년 9개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 증시도 뭐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나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조선주 순환이 오늘장에서도 좀 지속되길 함께 기대해 볼게요. 자, 화장품 섹터 뉴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화장품 기업들이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색조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제 운동 가려다 올리브영 잠깐 들린다는 거를 한 시간 동안 제가 립스틱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화진 과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뭐 색조 화장품은 한 1, 2년 전부터 특히 일본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하는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 먼저 잘 됐다기보다는 특히 일본 엔터나 드라마 쪽 뭐 이태원 클라스나 트와이스와 같은 10대, 20대에 대한 타겟을 공략을 했던 게 좀 성공적인 흐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PBL, SC나 클리어 같은 실제적으로 일본 매출의 점유율이 20%에서 40%까지 꾸준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는 동남아,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쪽 시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흑인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이제 트리트르와 관련된 이제 뭐 쿠션이나 이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맥스도 이제 그 트리트리를 이제 ODM 업체로 좀 양산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콜마도 이제 유명한 세계 최대 색조 원료사인 센시아트 이제 뷰티와 이제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지 세가 건강도 마찬가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장원영 틴트라고 유명한 이제 어뮤즈 또 올해 초에 이제 이번 달 초에 인수 발표를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 우리가 물론 기초 화장품도 중요하겠지만은 색조 화장품도 이제 덩치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선크림으로 유명한 조선미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티르티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카도 이제 6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그 색조 관련 수출액 자체가 한 8,7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이제 증가하는 이제 모양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기초 화장품 자체가 한 5%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색조 화장품 자체가 총 한 16.1% 정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북미 시장이 6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20%를 넘고 23%까지 올라왔고 그중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자체로만은 이제 61%까지 전년 대비 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IPBL, SC나 클리어 같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해외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화장품에 대한 피크업보다는 과연 어떤 섹터와 선크림이냐 아니면은 색조 화장품이냐에 좀 체크를 하고 이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 HBM3E 8단,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 HBM3E 8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 발이거든요. 추후 업데이트되는 뉴스 우리가 확인을 좀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는 카카오페이와 SK리츠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회복 기조가 유지됐지만 실적 추정치는 하향된 신택, 그리고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티몬과 위메프 관련 비용이 반영된 하나투어, 또 실적 정상화 시점이 지연될 전망인 LNF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낮춰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 안에는 없지만 안 좋은 타이밍에 혼란스러운 실적이 나왔다는 등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등 등장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가 유지에 나섰고요. LG전자에 대해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과 함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리포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소폭 높여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2분기 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나타내며 컨센서스인 87억 원 적자를 16.4%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매출액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1,8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수익성인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이 긍정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장기 보험 판매에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리포트 확인해보시죠. NH투자증권은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가전 수요 회복 가능성과 전장 믹스 개선을 고려할 때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글로벌 매크로 우려로 LG전자의 주가가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PER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면서 가전 수요 회복 가능성과 전장 믹스 개선을 고려할 시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가능성도 매력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과 배당 확대를 고려해 저가 매수를 권고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지목이 되고 있죠. 20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추가 청산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던 한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나빠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월요일 날에는 일본 시장이 사상 최대로 하락했죠. 어제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아니, 엔캐리 트레이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불안하게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만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게 우려되고, 빅테크 기업 조금 실적 부진할 것이 염려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엔캐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3대 요인들이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전략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2896포인트 기억하십니까? 금년도 코스피 고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2386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판단에, 저의 투자 지표에는 2386포인트가 금년도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늘 강조드리지만 현금 30% 가지고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 현대차 10%, 기아차 10%, 이렇게 80%만 딱 여러분들 갖추고 계신다면 금년 말까지 큰 손실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변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관련 뉴스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깜짝 실적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영재 이사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통신주 흐름이 코스피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통신 3사의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SK텔레콤이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6% 증가한 5,3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여기 일회성 이익이 한 150억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었고, 본업인 유무선 통신에서는 큰 성장은 없었지만 클라우드 수주 증가, 데이터 센터 가동률 상승으로 엔터프라이즈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그런 비용 집행도 실적에 좋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분기 이제 830원 배당을 확정했는데 올해 전체 주당 배당금 예상 금액이 한 3,500원 초반대인데 이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한 6.8%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고배당주의 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하반기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7월 이후 코스피는 지금 9.9% 하락한 상황이지만 통신업종 지수는 0.7%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은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배당에 대한 선호 종목 현상이 나타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방어적인 그런 통신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 침체 구분 없이 연간 10% 이내로 영업이익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방어주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배당과 경기 방어주 매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이제 포트의 편입을 좀 여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하단으로 로이터통신에서 삼성 HBM3 8단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소식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이 삼성전자 통과 못했다라고 보도한 업체인 만큼 언론 매체인 만큼 우리는 주시에서 관련 뉴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보도 내용이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롯데 웰푸드와 롯데 상사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가 이제 합쳐지면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대형 식품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권희 대표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관심이 많이 없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롯데 웰푸드 예전에 롯데 제과입니다. 이름을 바꾼 거고 롯데제과가 롯데상사라는 이제 그 비상장 회사와 합병을 하는데 롯데상사가 주로 이제 상사라는 회사들이 보면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건데 보통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오고 그다음에 육류도 수입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롯데상사인데 이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롯데웰푸드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싹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유지 등 이제 농축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이제 롯데상사랑 합치면서 제조 원가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인데 롯데웰푸드 사업 부분을 보면 제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과자와 그다음에 빙과 이쪽이 주였고요. 최근에 빙과는 잘 팔리겠지만 이쪽 제과랑 빙과는 그래도 수익성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쪽이고 오히려 지금 유지식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식용유 관련된 것들이겠죠. 유지식품 그다음에 육가공 쪽에서는 육가공은 심지어 적자가 났고 유지는 거의 지금 남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라든지 여러 외부 변수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롯데 상사를 합병하면서 오히려 원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쓰겠다라고 롯데 웰푸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후에는 원재료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과 생산성이 모두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매출은 한 4조 1,600억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2,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조가 다 되는 좀 지나면 5조 매출한 5조까지 나올 수 있는 대형사 같은 생산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향후 주가로 보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최근 며칠 이제 많이 빠졌는데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슈로 좀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웰푸드 지금 시총이 그래도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4조 2,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롱심이 한 2조 6천억 정도 하니까 그닥 시총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과연 오늘 화장품 투심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신에 북미 시장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어제 콩콜에서도 3분기도 중국에 대한 적자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얘기도 나왔고 오히려 내년에 중국 쪽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 마이크로 실적 부진이 나오게 되면서 10대 1 액면 분할까지 하긴 했지만은 지금 시간 내에서 10% 이제 빠지면서 엔비디아나 어제 IT 관련주들이 대폭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삼성전자 HBM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IT 쪽에 대한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실적 발표에서 하이브라 SM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2분기에 대해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활동이 대한 부분과 최근에 하이브 2.0에 대한 이슈도 오늘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진 과장님은? 일단은 잠깐 이제 봤었는데 이제 12단 반도체는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8단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로이터 통신도 5월달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바뀐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